여성들이 한 10% 오래 사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여성들이 산소를 덜 쓰니까 평생 동안에 활성산소가 적게 평생 동안에 거. 아무래도 활성산소 공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동환 TV에 나오시기만 하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양재 박사님과 반재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중요한 주제를 갖고 제가 찾아뵙는데요. 네. 바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겁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네, 아주 네. 재밌는 주제입니다. 네, 사실 이 노화를 늦춘다라는 게 네. 외적 노화도 있고 내적 노화도 있잖아요. 네. 반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태어난 순간부터 노화라는 것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어느 순간 젊을 때야 관심이 없죠. 젊은 친구들이야 뭐 노화되는 거 관심 없는데. 네. 요즘에는 동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사실 노화 부분이 이제 건강적인 부분과 네. 또 외모적인 부분 두 가지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먼저 이제 서른 살만 돼도 아, 내가 노안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아. 근데 얼굴은 항상 내적인 건강과 같이 간다는 거 그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무리 얼굴이 정말 건강해 보이고 괜찮은 분들도 네. 갑자기 질병이 생겼을 때 급속하게 노화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외모가? 왜 그렇죠. 네. 외모가 갑자기 늙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건강과 외적인 건강을 항상 같이 가져야지. 그러니까 네. 외부적인 동안, 그 다음 내적인 건강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인터널 케어, 익스터널 케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지 정말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도 어려 보이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노화의 가장 여러 가지 노화의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네. 비타민C가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것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이 바노박이 웰니스 클리닉에서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외적 그 항노화뿐만이 아니라 네. 내적인 항노화도 같이 하려고 지금 이런 클리닉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영자 박사님 여기서 또 하고 계신 질문을 네, 하고 네, 계신데.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타민 C와 이 내적 항노화에 대한 거 박사님께 좀 네. 네, 여쭙고 싶습니다. 관계가 많죠, 당연히. 네. 노화가 뭐냐 이거예요. 네. 굉장히 아주 좋은 얘기를 먼저 정리를 우리 한 원장님이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요즘은 노화를 질병이라고 그래요. 왜 질병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네. 노화의 끝이 뭘까? 사망. 네. 그렇죠. 우리가 병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병이 걸리면 죽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만성병이 노화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노화도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네. 전문가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뭐 답은 아무튼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거예요. 산화적 손상. 네, 노화의 네. 주범은 산화적 손상입니다. 네. 산화적 손상은 뭐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그렇죠. 자외선도 있고 그다음에 활성산소 대표적인 거 뭐 많은 물질들이 산화적 손상을 담배 연기 뭐 담배 속에 있는 각종 케미칼들 다 산화적 손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냥 비타민C 그 몸의 레벨이 확 금방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화적 손상을 막는 것이 노화를 지연하는 가장 너무나 간단한 간단해요. 간단한 저는 너무나 간단한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제 하나하나 네. 활성산소가 얼마나 중요하게 노화에 관여하는지의 예를 네.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쉬운 예를 제가 드리는 게 뭐냐면 네, 네. 남녀의 수명 차이를 가지고 얘기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뭐 반론도 많고 뭐 복잡한 얘기인데 네. 한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여성들이 한 10% 오래 사는 건 아시죠? 그렇죠. 네. 여성들이 오래 10% 그리고 수명 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너무나 팩터가 많기 때문에 네. 복잡한데 저는 이제 조금 단순화시켜서 네. 사실 수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장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장수하게 사는 게 사실은 세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한 건데 첫 번째 깨끗한 물이고 두 번째는 의술의 발달이고 세 번째는 영양의 개선이에요. 물과 지금, 의술의 발달, 맞습니다. 영양. 네, 역사적으로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평균 수명이 왕창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 세 가지가 극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네요. 예. 깨끗한 물 먹으면서 수인성 질환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수인성 질환이 없어진과 동시에 의술도 발달해서 뭐 수액 치료제법, 뭐 항생제 막 이런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안 죽어요. 아무리 설사해도 안 죽어요. 지금은요. 맞아요. 수액만 네. 놓으면 그 사람 절대 안 죽는 거 아시잖아. 네, 더 잘 아시잖아. 네. 안 죽습니다. 네. 응? 어떤 질병에 걸려도. 네. 응? 그다음에 요즘 영양의 개선은요, 면역 기능을 너무나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장수학의 기본 조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그냥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살게 됨에 따라서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여기에 스트레스니 막 이런 것까지 복잡하게 얽히면 얘기 못 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명에. 근데 스트레스까지는 올 수는 없는 거고, 네. 일단 수명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말하는 깨끗한 물, 네. 의술의 발달, 그 다음에 영양의 개선. 이게 사실은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그 외적 환경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지금 뭐 완벽하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늙어 죽는단 말이에요. 수명은 길어졌지만. 수명이 길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완벽한 장수하기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죽잖아요. 네, 네, 네. 죽게 하는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활성산소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적인 노화를 결정하는 그 요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자, 한 부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네. 한 부부가 전 세계 인류의 남과 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네, 네, 네. 그러면 그 부부가 사는 환경은 비슷하잖아요. 네. 그죠? 지금 말씀드린 뭐 깨끗한 물 드시는 거랄지 의술의 그 혜택을 받는 거랄지 영양의 개선에 그 혜택을 보는 거는 뭐 남녀가 이제 직업을 직장을 나가고 집에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때 네, 네,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뭘까? 저는 활성산소의 차이라고. 활성산소의 차이다. 예. 그 무슨 소리냐면 의과장 네. 나오시니까 아시겠지만 의대 1학년 때 생리학 때 호흡기 생리학할 때 배우셨죠? 네. 남녀가 네. 호흡량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호흡량이 차이가 있어요. 호흡량이 여자가 훨씬 적잖아요. 왜? 여자가, 그렇죠. 여자는요, 아시는 것처럼 네. 수백만 명, 그, 이, 웨스팅 스테이트에서 네. 그 소위 타이달 볼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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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1회 호흡량, 아주 편안할 때 1회 호흡량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시험 네. 문제 나왔다고. 네. 450cc. 여성. 450cc. 남성은 650cc. 650cc. 그 체험. 교과서 그 잊어버리잖아요. 여성은 450cc. 생리학 교과서. 생리학 교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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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남성은 650cc예요. 어,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나네요. 그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랬더니 생리학 교수님한테 얘기해. 아,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산소 쓰는 양이 다르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야. 네. 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산소가 들어가는 양이 다름에 따라서 우리 몸에 남녀의 차이가 뭐냐면 적혈구의 차이예요. 어... 적혈구 수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잖아. 그렇죠. 맞아요. 백혈구 네. 수는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 피검사 CBC라는 거 할 때 피검사 기본적인 거 할 때 백혈구하고 옆에 정상치 할 때 남녀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적혈구는 남녀 따로 해줍니다. 맞아요. 네. 다르잖아요. 네, 네, 네. 보통 여자는 한 400만, 남자는 500만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호흡량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적혈구 수가 여성이 적다는 건 생명체의 그 한목적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경제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450cc 들어가는데 500만의 적혈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400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50cc가 들어가니까 500만이 필요한 거예요. 적혈구 수가. 아, 더 많이 필요하죠. 저는 그걸 딱 확인하는 순간 이야 이게 바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쓰면은 네. 정확하게 5%의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아, 이건 이미 활성산소 이론을 정립하신 그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산소를 덜 쓰니까 평생 동안에 활성산소가 적게 평생 동안에 나오는 아무래도 활성산소 공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환경이 똑같다고 할 때 네. 환경이 똑같다고 할 때 활성산소에 의해서 딱 10%에 물론 그러니까 원래 그 산소 사용량은 10% 더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그거를 그 카모플라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의 그 아 물론 거기에 뭐 호르몬 뭐 막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가장 큰 줄기가 활성산소의 양의
발생의 양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어서 뭐 운동선수들이 수명이 짧은 것도 그거 설명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운동선수들이 뭐 무슨 뭐 술 먹고 뭐 그래서 그렇다 그러지만 아이 수백만 지난 70년 동안 수백만의 운동선수 수백만의 뭐 어떤 일반인. 직업별 그거를 통계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게요. 운동선수하고 언론인은 평균 수명이 65세 근처예요. 우리나라 통계 전 세계가 비슷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성직자들은 83세가 되고요. 아이 83세하고 65세는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직자가 뭐 그냥 맨날 이러고 수영하는 사람 있나요? 있으면 몇 명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통계로 볼 때는 통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통계에 의해서 남녀 차이도 있고 스포츠 선수들이 수명이 짧다는 거.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적도지방에 장수 수준이 없어요. 수명이 짧죠. 딱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그러니까 저는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우리가 여름에 지치는 이유가 뜨거운 뭘 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온도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갈 때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에너지 많이 쓰는 게 산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도지방은 덥기 때문에 게으르고 뭐 감염 이런 것도 있지만 차이가 너무 나요. 너무. 80대가 평균이라면 여기는 55세 60도 안 됩니다. 적도지방은. 그런데 85세가 넘는 수명을 보이는 데가 영도, 적도상에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왜 그런지 아시죠? 싱가포르는 더 이상 적도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열대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에어컨만. 에어컨이 너무 많아서. 완전하게 모든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도 내외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열대 국가가 아니에요. 싱가포르는요. 저는 그게 활성산소에,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그 대사, BMR, 대사가 올라가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는 열대지방 사람들이 수명이 낮은 것을 그거를 인위적으로 온도를 20도 근처로 낮춰서 극복한 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론이 어디에도 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활성산소를 낮추는 게 노화의 노화를 막는 길이네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C가 중요한 거고. 저는 또 비타민C라고 그러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항노화 클리닉이라고 이제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뭐 알다시피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활성산소 공격을 받아서 이제 세포 레벨에서 이제 세포가 많이 파괴되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노화가 됐을 때. 그러나 결국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재생 기능이나 이런 게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 노화의 치료 중에 두 가지 큰 축이 두 개라고 보시면 하나는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치료. 그 다음에는 어떤 재생 기능을 촉진시키는 치료. 이런 두 가지 치료를 크게 이제 우리가 항노화 클리닉에서는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재생 치료에 관련된 뭐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말하자면 이런 고농도 비타민C 주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고압산소 산소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소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내적인 항노화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하는 얼굴에 동안에 관계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같이 병행하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병원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클리닉을 열게 된 거죠. 아, 그러시구나. 사실 노화하면 또 우리가 텔로미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텔로미어가 그러니까 비타민 C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비타민 C가 그런 텔로미어와도 작용을 하는 건가요? 직접 텔로미어에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 그건 아니고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활성산소의 공격, 결국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도 활성산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럼요.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활성산소 줄여주면 텔로미어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들고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긴 되는 거네요. 텔로미어를. 그러니까 산화적 손상이 거의 모든 거예요, 원인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 이영재 박사님과 관재성 원장님께서 이 항노화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외적 항노화, 내적 항노화를 함께
하고 계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산화적 손상에 대한 얘기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비타민C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많이 깨닫고 갑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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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